네, 2024년 5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5월 29일 서울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하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UAE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우방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이게 CEPA, 세파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자유무역 협정 맺은 것처럼 돼가지고 관세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품이 UAE에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UAE는 그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돈이 많잖아요. 기름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국부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할지 찾고 있는데 한국에 3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옛날에 대우 해양조선이죠.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사인데 이런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건조해준다. 6억 달러 정도. 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눈에 여러 가지가 합의가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UAE가 대한민국 원전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총 4기를 지어줬는데 1, 2, 3호기는 이미 가동을 했고 4호기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호기를 UAE가 짓겠대요. 짓는다면은 이미 한국형 원전이 가 있으니까 한국형 원전이 가야 부품도 같고 기술도 같고 운전 기술도 같으니까 유리하죠. 한국 원전이 추가로 UAE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SMR, 이게 Small Modular Reactor,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대형 원자로는 공사를 해갖고 짓는 건데 소형 원자로는 패키지로 딱 돼 있는 한 그러니까 건전지처럼 한 개 놓으면은 한 개의 전기가 나오지만 다섯 개 놓으면 다섯 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SMR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환영식을 할 때는 블랙 이글이 떠서 하늘에서 축하 비행을 해주고 또 UAE에 보냈던 대한민국 아크 부대가 도열해서 UAE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지금 UAE는요 대한민국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군사 동맹을 맺은 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UAE에 한국군 부대가 가 있는데 UAE가 공격을 받으면 한국군 부대가 같이 싸웁니다. UAE의 적은 이란인데 이란이 UAE를 때리면은 적어도 UAE나 한국군 부대는 같이 UAE 공군하고 이란하고 이란을 상대로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계기가 뭐냐? 2009년인가요? 우리나라가 UAE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전 수주의 1등 공신은 누구냐? 여러 사람 꼽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은요. 당시 한전의 부사장이었던 변준현 씨입니다. 변준현 씨. 변준현 씨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변준엽 씨의 대학교 선배가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변준엽 씨가 부사장으로서 이 수출을 지휘했는데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고등학교 후보인 변준엽 씨를 옆에 세워놓고 이 지금 대통령, UAE 대통령하고 그때는 왕세자였지 전화를 하면서 가격 협상을 했죠. 그 아무리 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잡놈입니다. 잡놈. 대통령 지낸 분은 잡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전 한 두 번 인터뷰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가 동지상고를 나왔죠. 포항에 있는 동지상고. 동지상고는 이명박 씨가 다닐 때는 야간의 상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상고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이 목포상고 나온 김대중,
부산 상고 나온 노무현,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 있는데, 동지상고가 아마 더 이렇게 낮은, 성적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동지상고 나와서 유명한 사람은 이명박하고 옛날에 담병호라고 노조 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김대중은 대학을 가지 않았지만은 이명박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굉장히 천재란 얘기죠. 동지상고 다닐 때 낮에는 리어카 끌면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는데 천재죠, 천재. 그래서 고대를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장을 하죠. 학생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초고속으로 사장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 나가 있던 우리 현장 근로자들하고 바로 어울릴 수 있는 현대건설의 사장이었습니다. 뭐 고기도 같이 먹고 술도 먹고 모욕도 같이 하고. 네. 제가 그래서 잡놈이라는 겁니다. 잡놈. 이 청탁을, 그 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황해, 우리 서해는 불기청탁. 깨끗한 물과 탁한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들이마셔야 된다. 그래야 대인이라 그러죠. 천하통일을 한 유방의 잡놈이라 그러잖아요. 주원장에도 잡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렵게 큰 데다가 현대건설 회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되니까 모든 걸 칙칙칙 결정을 내리고 또 영업을 하면서 가격 결정은 굉장히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세자하고 전화하면서 영어도 잘하죠. 변준현 부사장을 옆에 세워놓고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가격은. 오케이? 갈 수 있어? 오케이. 바로 결정해버렸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날아가서 또 왕세자랑 단판도 지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최초로 원자력 수출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UAE하고 원전 계약을 한 날이 지금 한국 원자력의 날로 바뀌었죠. 예. 요즘 참 변준현 부사장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안 본 지 꽤 됐는데.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원전이 수출을 못했어요. 그 중간에 아주 이상한 문재인이라는 정권이 들어서서 탈핵 정책을 펼쳐갖고 한국 원자력을 다 죽여놨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또 세상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후쿠시마 사건도 겪었지만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짓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하고 체코인데 폴란드가 먼저 했지만 폴란드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고 지금 체코는 대한민국보다 못 삽니다. 네 개의 원전을 짓고자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이 도전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고 대한민국하고 프랑스가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한국 원자력의 가격이 프랑스 원자력 가격의 절반 정도, 우리가 훨씬 쌉니다. 그런데 체코는 EU의 멤버니까 지금 프랑스가 EPR 1600이라 그래서 E는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유럽 가압경수로라고 하는 전 유럽을 위한 경수로를 만들어서 프로모션하고 있죠. 그래갖고 핀란드의 올킬루오토라고 하는 데다가 사실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올킬루오토 원전을 지으면서 프랑스가 처음에 언제까지 이 가격에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가격을 못 맞추고 납기도 못 맞추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 체코에 하려고 마크롱 대통령이 3번인가 방문을 하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을 따려고 노력하는데 한수원은 종합적인 걸 하는 거고 아마 한전 기술이 설계를 할 거고 그 토목공사는 대우건설이 하는 것 같아요. 원자로는 두산 에너빌리트가 만들고 한수원도 지금 몸이 닳았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월 13일 날 파트너십 데이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파트너십 데이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는 APR 1400이죠.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대우건설이 체코한국 원전 건설 포럼을 개최하면서 야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막 기업들이 뛰고 있어요. 백종환 사장이 가서 뛰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갔겠죠. 또 한수원의 사장인 황주호 사장도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몸이 닳아 있습니다. 뭐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우리가 좋은데 이제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UAE는 원전만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좋은 공과대가 필요하니까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 세워달라. 우리가 세울 테니까 좀 기술을 달라. 그래서 한국 카이스트가 가서 또뭐 해주고, 또 자기네들 또 강한 군대를 갖고 싶다 그래서 한국 특전사가 가가지고 또 훈련도 시켜주고, 아크 부대도 보내고, 이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체코가 지금 못 사는 나라니까 아쉬운 게 많잖아요. 원전 말고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유리한 모양인데, 제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장 체코로 좀 가십시오. 왜? 7월에 결정이 될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한다고 해외 돌아다니다가 실패했잖아요. 부산 엑스포는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뛰셨는데. 이 체코 원전은 꼭 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제 외유를 가셔갖고 왕창 퍼봐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도에 잘했기 때문에 UAE 대통령이 와서 30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내 친구 이명박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집에까지 찾아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한국과 UAE가 아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세파까지 맺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동맹 국가가 됐습니다. 이 체코에 대한민국 원전이 들어가면요. 체코에 한국 원전이 들어갔다는 건 유럽 전체에 한국, 다른 나라에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은 한국 덩어리 큰게 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이 있고, 미국 원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도 가야 되고, 유럽에도 가야 되는데, 체코를 시작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지. 폴란드도 이제 지난번에 일단은 바다는 났는데, 폴란드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코의 원전을 따려면은 대통령이 가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총선에 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명박, 이재명이 하도 공세를 부리니까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가서 한국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면서 원전을 따야 됩니다. K원전이 K방산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바라카 UAE 원전 5호기를 한국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계속 원전을 쳐야 돼요. 자, 그런 뜻에서 제가 하나를 몇 차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우리 저 경상북도에 가게 되면은 제일 북쪽에 울진에 가게 되면 한울 원전이 한 10기가 있습니다. 그 울진 바로 밑이 영덕인데 영덕의 천지라고 하는 곳에 천지 원전을 지으려고 해서 땅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홀랑 없애버린 게 문재인 정권이죠. 홀랑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전 들어온다 그래서 미리 돈을 좀 받았는데 30억 토해내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죠. 지금 이 UAE하고 한국이 지금 합의한 것도 보게 되면 수소 에너지 개발이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수소가 이제 에너지로 많이 쓰이는데 이 수소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이 H2O잖아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수소를 얻는 가장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 그 전기를 기름으로 만들래, 수력으로 만들래, 원자력이 제일 쌉니다. 수력은 너무 힘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 천지 그쪽에다가 다시 한국형 원자로를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는 발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야.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가장 많이 쓰는 현재 업체는 포스코입니다. 영덕에서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 포항이죠. 거기다 관을 연결해서 포스코에 주게 되면 포스코는 아주 싸게 철을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강과 제철을 싸게 만들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데가 다 쇠를 갖고 뭘 만들, 한국 물품 가격이 떨어지죠. 이런 사업까지도 해야 됩니다. 원자로를 더 줘야 돼요. APR 1400은 미국과 유럽과 대한민국에서 다 오케이 받은 아주 좋은 원자로거든. 근데 그거를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소 생산해서 다양하게 쓰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윤 대통령이 체코에 가셔갖고 체코 원전을 따와야 돼요. 이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잡놈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업 상황을 했기 때문에 결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T50을 좀 수출하고 있죠. 시리즈를. T50이 수출하게 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이한테 와갖고 압박을 가했어요. 품목 하나씩 정해갖고 이거 500원이야? 300원에 만들어. 이거 200원이야? 100원에 만들어. 그래서 T50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도 수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낮춰가지고 카이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흑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 원전 더 싸게라고 해서 체코에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세 번인가 올해도 갔다 왔는데 우리는 산자부 장관만 한 명 달랑 갔다 왔어. 그리고 이제 기업체 사장들이 뛰고 있지. 황조 한수원 사장이나 대우건설의 백 사장이나 두산건설의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대표나 이렇게 뛰고 있거든. 이거 안 돼요. 우리 대통령 가셔야 됩니다. 자, UAE의 성공을 보면서 K원전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체코를 방문해서 갈 때는 변주정 같은 한수원의 최고 엘리트를 데리고 가서 바로 탁 치고 나가야지. 그럼 멋진 승리를 UAE 대통령 국빈 방문을 맞으면서 체코에 도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